고민하는 주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. 과연 무당은 네. 자기 자신의 네. 점사를 볼 수 있을까? 못 봅니다. 저 일단 정답은 못 봅니다. 네. 그 혹시 못 본 이유가 있을까요? 내가 없다 그랬잖아요. 네. 내가 있으면은 네. 나를 찾기 위해서 네.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네. 또 누구를 빌어줄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일단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. 자기 자신의 점사를 못 본다라고 네.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가족들 있죠? 네. 가족의 점사는 볼 수가 있나요? 못 봅니다. 왜? 네. 내가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. 네. 딱 우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네.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다 각자 결혼해서 네. 살아요. 네. 근데 거짓말을 하고 왔는데 네. 그게 보이는 거예요. 거짓말 한 게. 들어와서 네네네. 집에 와서 네.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물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뭐 늦게 왔던지 뭐 이제 뭐 행동이나 달랐으니까 네. 물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그게 딱 보이는 거야, 거짓말이. 그래서 나는 신령님 앞에 빌었어요. 내 자식은 안 보이게 해달라고. 그런 점사 자체는 안 보이게, 화경 이런 것들이 안 네. 보이게 해달라. 네. 라고 말씀드리니까 네. 실제로? 네, 안 보여요. 그 대신에 이제 산에 기도 가고 그러면은 네. 기도는 초는 켜주고 암흑에 네. 이렇게 바람 채워달라고. 그거 들어주십니다. 되게 신기하다. 내가 하는 만큼. 이것도 번외적인 질문인데 실제로 무당이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러 온 적이 있었나요? 그렇죠. 있죠.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. 아유 있죠. 신은 만일의 신이에요. 그렇죠. 조상이 달라서 그렇지. 그렇죠. 네. 그러면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. 그러면 네. 말씀하세요. 또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네. 어떻게 해라 그러면 뭐 방법을 일러주든지 네. 어떤 조상을 찾아서 어떻게 잘 받아봐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가 또 와서 이렇게 그럼 선생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리를 잡자 해서 가리 잡아서 또 제자로 되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네.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. 말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래요. 네. 사람마다도 틀리고 또 내 이게 능력도 네. 틀려요.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항상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또한 누가 왔을 때 의뢰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의뢰를 했을 때 그 한 가지에서 목숨을 걸어야 돼. 실험처럼. 그렇죠, 그렇죠. 의사들 수술하면 시험이잖아요. 열어봐야 알죠. 네. 그것도 우리도 구슬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. 이럴 것이다. 네. 이렇다. 네. 이거 하면은 풀리겠다. 네. 그러지만은 안 열어보면 장담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열어보면 열어봤을 때 네. 그게 대답이 딱 꽂혔다. 그럼 100%. 어쨌든 결론. 이게 인위적인 게 섞이면 안 돼. 근데. 사람으로서의 의견이 섞이면 안 된다. 그렇죠. 내가 돈 벌려고 너 구태 이렇게 하면 잘 돼.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는데? 원하는 거를 딱 했을 때 뭐가 걸렸을 때 그 네. 맥을 빼서 그걸 흔들어야지 잘 되는 거지. 네. 맞습니다. 그럼. 맞습니다. 이게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워낙 직설적이고 솔직하셔가지고 네.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를 네.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서 점사 봐서 구태본 결과를 얘기를 그렇죠.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.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